정녕 제대로 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께 위임한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인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장병이, 포로 때는 우리 학생이, 그리고 또 지금은 부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스타였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의 보험금 또는 재산들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저희 대한민국의 민법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민법 상속 결격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의 비극, 2014년 세월호의 비극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래전 해당 자녀들을 버렸던 부모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상속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법은 유언이나 기업은 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여부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화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아이나 학생들로 천안함, 세월호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그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라는 유언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정녕 제대로 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제도 또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법, 예를 들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 등 많은 법에서 현저히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현저히의 의미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률의 개정과 재정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께 위임한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인 것입니다. 사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가족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혈연주의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국민동의 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의미에 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에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됩니다. 우리 사회가 구하라법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병